광주 청년들인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허술한 운영과 관리에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중도 퇴사하는가 하면 면접장에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드림 사업에 지원했던 A씨는 면접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마자 면접관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더니 통화는 1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우두커니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A씨에게 전화를 마친 면접관의 질문은 잘할 수 있느냐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대답 한마디로 면접은 끝이 났고 A씨는 결국 해당 유형에 대한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10분 정도 전화 통화하고 그냥 잘할 수 있지? 물어보고 그러고는 가라고 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버티다 못해 일을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청년 드림 사업 참여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B 씨는 반복되는 야근과 불규칙적인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도 이제 너는 그 급여를 받고 어떻게 근무를 그렇게 9시부터 10시까지 하냐, 말도 안 된다. 혼자서 엑셀이며 택배식으로까지 다 하는 게 청소까지 다 했거든요. 수당은 못 받고. 근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출근부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또 이제 외근이 있으시면 나오지 마세요. 계약서는 그대로 써놓고 출근부를 작성하는데 거짓으로 작성을 했어요. 취업에 희망을 가졌던 청년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실한 관리에 마음의 상처와 함께 씁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